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좋은 식당은 전철역과 멀거나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화가나 방문하기 쉬운 곳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곳이 없을까 궁금했죠. 그렇게 접근성 좋은 곳에 어디 괜찮은 곳이 없나 찾던 중 어느 한 숙성의 전문점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성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이 한 접시가 단돈 28,000원입니다. 숙성의 전문점에서 2인분 정도의 양이면 평균 4만원 전후에 판매하는데 28,000원에 이 정도 양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였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저렴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큰 기대 없이 방문했거든요. 이야,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소개해도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의 가성비도 좋다고 보았지만 다른 음식의 가성비와 맛도 훌륭했기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화가에서 보기 힘든 가성비 숙성의 전문점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타로야입니다. 타로야는 상수역에서 도보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홍대와도 가까워서 학생 손님이 많이 찾아 가격 대비 푸짐한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떨지 너무나 궁금하기에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테이블석과 카운터석이 여러 개 있었고요. 주말 저녁이라 모든 좌석은 손님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는데 메뉴에는 모둠회를 비롯해 국물 요리, 구이, 튀김 등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주문할지 고민하다가 오늘 영상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둠 사시미를 비롯해 몇몇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안주가 먼저 나왔어요. 기본 안주로는 알새우칩과 마카로니 콘 샐러드가 나왔는데 이건 알새우칩을 이용해 이렇게 퍼먹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 맛은 마요네즈의 고소함과 새콤함이 가볍게 있고 약간의 후추 맛과 캔 옥수수의 맛이 주로 느껴졌는데 이게 알새우칩과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볍지만 간단하게 술안주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술과 기본 안주를 먹다 보니 제가 주문한 음식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모둠 사시미 소짜가 나왔습니다. 이날은 참돔, 광어, 대방어, 황새치, 연어, 문어, 눈다랑어, 간장새우, 삶은 새우로 구성되었으며 가격은 앞서 말한 것처럼 28,000원입니다. 보통 이자카야에서 28,000원짜리 숙성회를 판매한다고 하면 인당 한 점씩 내어주거나 혼술 느낌으로 먹을 양만 내어줄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2인 기준 인당 한 점에서 세 점씩 먹을 양을 내어준다는 점에서 가성비에 대한 첫인상은 몹시 좋았습니다. 회도 대체로 두툼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회는 입에 넣기 전까진 그 맛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에 얼른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광어. 광어는 지느러미살도 함께 제공되어서 광어 일반 부위에 지느러미살을 감싸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야,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우선 광어의 숙성 정도는 10g이 꽤 남아있는 정도로 회에서 식감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거라고 보았고요. 숙성에서 올라오는 광어 본연의 단맛이 꽤 강한데 여기에 간장의 간과 단맛까지 더해져 숙성에서 느낄 수 있는 단맛 하나만큼은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곁들인 광어 지느러미살은 고소한 육즙을 전해주어 정말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었죠. 사실 큰 기대를 안 해서 더 맛있게 느껴진 것도 있었지만 뭔가 단순 저온 숙성을 해서 이런 맛을 낸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곳의 숙성에는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금에 살짝 절이는 과정인 시오지메와 다시마에 감싸 숙성하는 곰부지메를 하여 회 자체의 간과 감칠맛이 더욱 묻어있었다는 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폰지가 섞인 간장을 사용하여 시트러스 계열의 산뜻함도 회와 함께 옅게 묻어나 첫입을 먹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인상을 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시다니 정말이지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모둠 사시미를 주문하면 직접 담근 백김치도 맛보기로 함께 내어주시는데요. 이 백김치와 함께 먹는 숙성회의 맛도 좋다고 해서 백김치와 특히 조합이 좋다는 방어와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방어는 숙성을 거쳐 안 그래도 풍성한 기름짐이 더욱 부각되어 정말 고소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느끼해질 수도 있지만 함께 곁들인 백김치가 기분 좋은 새콤함을 더해주어 기름짐도 작고 간도 적당히 더해주는 게 방어와 정말 찰떡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백김치에 비해 신맛이 조금 더 부드럽게 있고
전체적인 맛도 풍성한 느낌이라 회랑 함께 먹기에도 좋고 초생강 대신 먹기에도 괜찮아 보였고요. 아무튼 방어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서 메뉴를 살짝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의 메뉴는 꽤 다채로운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주문할까 정말 고민이었는데 차슈라는 메뉴가 꽤 인기 있다고 해서 모듬 사시미와 함께 주문했고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며 삼겹살을 이용해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양이 생각한 것보다 꽤 푸짐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대략적으로 몇 그램 정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500g 전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구워먹는 냉동 삼겹살 전문점에서도 수입산 200g에 거의 만원 초중반대인데 오랜 시간 조리한 차슈를 이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 놀라웠죠. 사장님이 말하시기론 이곳엔 주로 대학생 손님이 많이 찾는데 한참 먹을 때라서 그런지 이렇게 내어줘도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가격에 푸짐하게 내어주는 인심에 놀랐고 아예 남지 않는 건 아니라는 사장님의 말에 감사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결국은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 차슈 역시 가격과 맛 둘 다 잡은 음식이었습니다. 겉부분은 짭조름하면서 적당히 달큰했으며 살코기 자체는 간이 역겹었지만 소스가 함께 있어 전체적인 간은 적당한 편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식감은 아주 잘 삶은 삼겹살 수육 느낌으로 오돌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서 간장 베이스 양념의 수육을 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퍽퍽하지도 않고 간도 적당하고 양도 푸짐한 이 차슈 관심이 간다면 주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랑 술을 먹다 보면 국물 요리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물 요리도 하나 주문했는데 그건 바로 나가사키 해물 짬뽕입니다. 가격은 2만원으로 이 역시 꽤 푸짐해 보였는데요. 안에는 홍합, 오징어, 꽃게 등이 들어갔고 면사리도 있었지만 면사리가 아주 가득하기보다는 가볍게 먹기 좋은 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앞서 먹은 회나 차슈에 비해 직관적인 가성비는 살짝 덜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양이 적은 건 아니었고요. 직접 우려낸 사골 육수가 정말 진하고 여기에 해산물의 시원함도 느껴졌으며 야채와 일부 해산물에 불향까지 묻어있어서 진한 국물을 선호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타로야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성 좋은 위치에 이런 가성비를 지닌 이자카야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곳의 음식 맛이 취향에만 맞는다면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보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을 최종 정리하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시미는 곰보짐에 시오지메를 거쳐 감칠맛이 좋고 회 자체의 간이 살짝 있는 편이었고요. 차슈는 그 양이 정말 푸짐해서 두 명에서 회랑 차슈만 주문해도 양껏 드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해물짬뽕도 국물이 넉넉하고 건더기도 푸짐한 편이었지만 앞에 두 메뉴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국물이 진하며 그 맛도 무난하고 괜찮았기에 술을 먹다가 국물 요리가 끌린다면 한번 주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모찌리도우도 있었는데요. 이곳의 모찌리도우는 달큰한 소스와 콩가루를 함께 주는데 은은한 크림 맛에 모찌리도우랑 콩가루의 고소함, 달큰한 소스의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가볍게 술 한 조합 메뉴를 찾고 계신다면 모찌리도우를 주문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